네, 안녕하세요, 님들. 오늘의 할 게임은 로빈 키우기라는 모바일 게임이에요. 예, 이거 저번에 이제 했었죠. 근데 요번에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근데 이 게임이 또 그동안 업데이트가 됐나봐요. 영웅 모드랑 팀 모드가 합쳐졌다고 하는데 상당히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불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거든요.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Go go go! 우선은 골드 받고. 근데 저번에 이제 로빈 키우기 영상이 올라간 뒤로 게임 제작자분이 직접 저한테 메일을 주셨어요. 이제 메일 내용을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방송 올려줘서 너무 고맙다. 그래서 이제 썩소TV 쿠폰을 만들어주셨다고 합니다. 뭐 벌써 아실 분들도 아실 테지만 이 썩소 쿠폰을 쓰면은 보석 1000개를 준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쿠폰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폰 이름은 여기다가 이제 썩소TV 최고라고 입력을 하면은 된다고 하는데 과연? 와, 보석 1000개 뭐야? 이거면 뽑기 10번 하는 거 아니야? 와, 일단은 받았습니다. 한번 더 하면? 아, 못쓰네. 이거는 아마 모든 분들이 이제 쓸 수 있는 쿠폰 같아요. 다들 유용하게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뭐 일단 그렇고 요번에 로빈 키우기 모든 유저분들께 이제 보석 500개씩 준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선물 온 걸 보니까 제작자님이 보석 10000개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게 모든 유저분들한테 이제 선물이 간 건 줄 알았는데 생방송 키고 이제 시청자분들께 물어보니까 저한테만 왔다고 합니다. 미리 말하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이제 댓글이 상당히 폭주할 것 같아요. 왜 썩소만 주냐? 도대체 왜 썩소만 보석 만 개를 주는 거냐? 이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저도 이거를 솔직히 받아야 될지 말지 상당히 고민 중입니다. 근데 우선은 받는 게 낫겠죠, 일단은? 그러니까 일단 받도록 하겠습니다. 와, 보석... 만 개나? 이렇게 주셨습니다. 어우, 지금 이것 때문에 댓글 상당히 폭주할 것 같은데 저의 예상입니다. 반응이 어떨지는 나도 몰라. 자, 뭐 일단 그렇고 그러면은 이제 보석이 생겼으니까 또 이거 합성 한번 가야죠. 자, 일단은 이걸로 돈 또 사야 되네. 돈 사. 어차피 보석 지금 많이 생겼으니까 한 두 번 사자. 그래, 그 다음에 이거 합체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뽑고 한 번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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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것도 오늘도 합치하는 게 일이겠네, 일이겠어. 아이고, 이거. 근데 오늘 이 속도면은 전부 다 11세트는 맞출 수가 있을 것 같죠? 12세트까지는 안 될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뭐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보겠습니다. 어우,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부터 손가락이 아프네요. 이거 합치하는 게 일입니다. 오, 이제 11세트 그냥 만들어버리네. 오, 좋은 거 아니야? 아, 안 되겠다. 이거 거녀석을 사용해서 합체해야지. 아이고, 제가 직접 이렇게 하려니까 상당히 손이 아프다. 오케이, 이번에도 11세트 하나 나왔고. 와, 11세트 점점 하나씩 맞춰가네. 아, 돈이 부족하다고 또 이렇게 나왔는데 바로다가 띡띡. 오케이, 두 번씩 사버리고. 와, 활도 11세트 이렇게 하나 맞췄고, 그 다음엔 갑바도 맞출 수 있을런지는 아, 근데 지금 9강짜리 하나 있으니까 될 것 같긴 해요. 되겠네, 이 정도면은. 자, 이제 슬슬 맞출 것 같은데. 와, 맞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발 남았습니다. 신발 이렇게 맞추면은 또 11세트 보석 받을 수 있죠? 오케이, 신발 11세트 맞췄고. 와, 전부 다 11세트 싹 다 맞췄습니다. 이거 아직도 20세트가 끝이네. 와우. 지금 보니까 펫도 이렇게 구입할 수 있네요? 아니, 오케이, 이거 구입하고. 그러면은 뽑기 할 때마다 설마 4강씩 나온다라든지. 플러스 4장비를 10개 획득함. 와, 이거 뭐야, 이거. 아이고, 근데 중요한 거는 돈이 없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은 다시 조합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4강씩 나오니까 이거
대박 아니야 이거 진짜? 아 지금 상당히 골드가 딸려서 못하고 있는데 아 이거 큰일 났네. 와 근데 이거 진짜 4강씩 나오는 거 너무 대박 아니야? 이 정도면은 진짜 골드랑 보석만 있으면은 바로 20강 찍어버릴 것 같은데. 와 그러면은 다음 팻 사면은 5강씩 나온다는 말? 자 뭐 일단 그렇고 이렇게 11세트를 맞춰버렸습니다. 영웅모드랑 팀모드가 이렇게 합쳐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뀐 거니? 와 이제 무조건 이걸로 하네. 원래 이거 안 해도 됐었는데 이제부터는 무조건 이걸로 플레이하게끔 만들어졌네요. 예. 자 그러면은 저는 한 번에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100스테이지부터 한번 갑시다. 11세트 맞췄으니까 이거 진짜 되면은 대박인데. 오 잡긴 잡네. 과연 이건 근데 어떻게 깨는 거죠? 깨는 조건이 멍미? 잠깐만 일단 이거 뽑고 동네 바보. 어 나 죽겠어. 어 체력 딸리는디? 잠깐만. 아 자 우선은 못 깼는데 그러면은 50스테이지 이렇게 한번 해볼까나? 50스테이지는 왠지 모르게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랄까? 이거는 근데 어떻게 깨는 조건이 뭔가요? 소환한 영웅... 아... 영웅을 이렇게 소환해갖고 이 벽을 부셔야지만 끝나는 거네요? 그쵸? 어 이렇게 바뀌었구나. 오... 아 지금 동네 바보가 데미지가 약한데요? 아, 여러 마리 뽑아서 한꺼번에 출격해야겠네. 자 일단 1400 코스트 모았고 한꺼번에 두 마리 출격! 가자! 없애버려! 가능한 거니? 하나 더 뽑고 오케이 다 부셔. 와 클리어 오졌다. 자 그러면 클리어 했으니까 바로 또 보석 쓰러 와야죠. 띡띡띡띡띡. 오케이 이렇게 한 다음에 바로 아하 12세트는 못 만드네. 아이고 이것도 골드 딸려서 못하네. 와 금화가 부족합니다. 자 일단은 동네 형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스테이지를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번엔 진짜 어디까지 갈까나? 그래 한 90스테이지 요렇게 하면은 왠지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니까 이제 코스트를 한 번에 모아갖고 아까처럼 이제 한꺼번에 뽑아버리는 거죠. 아 근데 몬스터 녀석들이 잘 안 죽네. 아 이거 못 깨겠다. 아이고 아 너무 센데? 그러면은 70스테이지로 바꿔서 요번엔 될련지는 모르겠지만 아 요번에도 안 될 것 같은데요? 몬스터가 아 잘 안 죽네. 지금 데미지가 너무 약해서 그런가? 일단 동네 오케이 동네 바보형 뽑아버리고 와 용병 한 방에 죽는 거 봐. 오 절대 못 깨네. 오 난이도 뭐야 이거. 와 이거 뭐 한 번에 세 마리 보내도 안 되겠는데요? 아이고 큰일 났네. 아 지금 5초밖에 안 남았거든요. 4, 3, 2, 1 땡땡땡. 아이고 그러면은 60스테이지는 되려나? 그래 보석 1000개라도 먹자. 어? 자 60스테이지 도전합니다. 이거 될련지 모르겠는데 일단 코스트 모아서 한번 보내봅시다. 자 가랏 하나 둘 셋 과연? 한 번에 세 마리 뽑았거든요? 오 일단 앞으로 잘 가고 있는데 한 마리 죽었고 오케이 잘 때리고 있고 오 반피카스 오 이거 깨는 거 아니냐? 뭐냐? 깨는 거 아니냐? 일단 잘 모르겠다. 아 근데 시간초가 없네요? 아 제발 아 이게 뭔가요 제발. 아 두 마리 남았어요. 하나 둘 열심히 때려 아 와 이거 시간초 딸려서 못 이겼네. 와 아니 그러면 생각해보니까 랭킹 제도도 바뀐 거 아닌가요 그러면? 와 맞네. 저는 랭킹 284위까지 이렇게 올라왔고 올라간 게 아니고 내려간 거죠. 저번에 분명히 91등이었는데 내려갔네? 와 지금 1등 하시는 분 이분 755스테이지까지 갔다고? 가능해? 와 근데 100스테이지 넘으신 분들도 꽤 많네요. 와 다들
고수네 고수. 아 이거 안 되겠는걸? 이벤트 상품 사야겠는걸? 저번에 이벤트 상품 4를 샀는데 한번 구입하면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벤트 상품 3 남았거든요? 1, 2, 3 요렇게 남았는데 11,000원에 팔고 있는 이벤트 상품 3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짠! 요렇게 구매 완료했고 혹시 모르니까 일단 골드 두 번 구입해 놓읍시다. 넉넉하게 그 다음에 장비 요렇게 뽑아버리는 거거든. 이거 뭐냐 과연. 오케이 100개 보유. 요번에 과연 12세트 맞출 수 있을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됐으면 좋겠는데. 와 12강 하나도 못 맞췄네. 이거 다 합쳤는데. 헐랭. 와 화살은 12세트 맞췄습니다. 오 과연 날개는 될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해봅시다. 와 날개 다 합쳤는데 12세트가 하나도 안 나왔네. 과연 활은 될 것인지 왠지 모르게 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느낌상. 자 이제 슬슬 끝나가거든요. 와 이거 안 된 거 봐. 아이고 과연 갑옷은 될 것인지. 이것도 느낌이 안 좋은 금화가 딸린다. 아 그러면 바로 골드 사버려서 다 그냥 합체해버리겠습니다. 12짜리가 나오네요. 나오긴 나오네. 와 이거 10짜리 두 개 떴는데 이거 합체하고 이렇게 합체하면 12짜리 나오는데 지금 돈이 없어서 못하는데 이거. 뭐야 많은 분들이 불편해하셨던 영웅 모드가 팀 모드와 통합되어 스테이지 뭐야 갑자기 통합 선물 1000개를 준대요. 어? 뭐야 나 보석 받았다. 뭐 갑자기 뭐 왜 주는데 왜? 마침 잘 됐군. 안 그래도 골드가 딸렸는데 보석 1000개를 갑자기 줬네요. 뭐지 저거? 자 일단은 요렇게 12강 하나 만들었고 지금 남은 게 아 이거 3개만 맞추면은 12세트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아 뭔가 될 것 같기도 한데 일단 한번 뽑아볼게요. 하나 둘 셋 이렇게 할까? 일단은 금화도 사야 돼요. 돈이 없어요 지금. 큰일 났어. 이거 다 합쳐. 합쳐. 오케이. 자 나머지 보석으로도 전부 다 이렇게 구매해 버립시다. 과연 만들 수 있을 것인? 아 못 만드네. 그럼 이것도 안 되려나? 아 이것도 안 되네. 그래도 일단은 12강짜리를 몇 개 맞췄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아까보다 좀 더 멀리 갈 수 있지 않을까 살짝쿵 예상을 해보는데 과감하게 70스테이지 도전. 이거 깨면 보석 2000개 주거든요? 와 칼손에 칼. 오 이거 가능한 거 아니냐. 그리고 아까보다 확실히 강해진 게 느껴져요. 오 자 과연 깰 수 있을 것인지. 아 쟤네 왜 이렇게 안 죽냐. 죽어. 동네형은 피가 별로 없다고. 때려. 거의 반피 깠는데 이것도 한꺼번에 3마리씩 보내는 게 좋다. 아 또 시간초 없다고 나오는데 큰일 났는데 또 못 깰 것 같은데 동네형 하나 또 죽었는데 하나밖에 없는데 5초 남았는데 이거 뭐야 와우. 그러면 60스테이지로 줄여서 다시 도전합니다. 이거 100스테이지 간 사람은 도대체 뭐야 이거? 그 사람들은 진짜 완전 고수네 고수. 와 근데 확실히 60스테이지 오니까 아까보다 몬스터 녀석들이 잘 죽네요. 쉽게 이렇게 죽... 저 자폭맨 저거 안 되거든요. 우선은 반피는 까네. 한 번만 더 보내면 되겠다. 아 또 시간초 없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제발 이번... 턴에서 끝내야 되는데 제발. 8초 남았는데 가능해? 열심히 때려. 와 깼어. 60스테이지 클리어. 아 드디어 깼습니다. 이거 뭐야 보상? 오케이. 자 일단 그럼 랭킹 한번 볼까요? 오 196위로 올라갔네. 그럼 전부 다 12세트 맞출 수 있으려나? 잠깐만 이거를 장비를 한... 그래 한 요 정도만 뽑은 다음에 지금 골드 없으니까 골드 구입해버리고 그 다음에 요렇게 싹 다 합체해버리면 오케이 12 하나 나왔다. 자 이것만 맞추면 되거든요. 이것만 이제 12... 아...
뽑기 더 해야 돼. 아니 뽑기가 아니고 돈 더 사야 돼. 오케이 돈 사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다 합체해버리고. 와 마지막에서 금화가 딸리네. 이것 때문에 보석 100개 써야 돼? 아이고 뭐 일단은 맞췄습니다. 드디어 12세트 맞췄네. 앞으로 13, 14, 15, 16, 17, 18, 19, 20. 와 근데 20세트 맞추면 진짜 셀 것 같은데요? 물론 지금 당장 맞추지는 못하지만 상당히 강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PVP랑 월드보스 길드전 요렇게 있는데 이게 아직 업데이트 준비 중이라 상당히 아쉽네요. 자 뭐 일단 그렇고 오늘도 로빈 키우기 요렇게 한번 해봤는데 오늘은 운영자님이 저한테 주머니에 보석 만 개를 쑤셔주셔가지고 이것 때문에 지금 상당히 댓글이 걱정이 되는데 저는 달라고 1도 말 한 적 없습니다. 자, 뭐 일단 그렇고 로빈 키우기 오늘도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비비엄.